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2017년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거의 끝으로 다다랐었고, 그쵸. 심지어 2017년에는 사실 저도 그때 활동할 때였는데,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정말 17년도에 위험한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7년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뉴스 기사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미연합사나 우리 군의 뭐 합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가, 야, 이거 심상치 않은 소식이다. 미국이 전쟁을 할때잘 보시면 항상 항모 세척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한두 척은 그냥 훈련이나 예. 네. 평시고. 세척이 모인다라는 거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봐야 돼요. 근데 그때 그렇군요. 세척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좀 말씀드린 비화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뭐 제3국에서 남북관계를 좀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풀어봐야겠다. 그때 그래서 이제 북측 관계자들이 실제로 물어봤다 그래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에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바뀌죠. 갑자기 화해 무드 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김여정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북한도 그때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상황을 좀더 잘못 끌고 가면 우리가 속된 말로 X 될 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남북 대화하고, 그때 이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또 9월에 평양 가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도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갑자기 김정은이 왜이 국가론을 들고 나올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한번 겪어봤고, 근데 이제 이번 정부하고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남한하고 대화해봤자 소득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봤지만 남한은 정권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였고, 지금 정부는 약간 보수적인 정부다 보니까 남북 대화에 있어서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 적대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굳이 대한민국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건 돈이죠. 근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린 경제 제재 참여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제재들이 있고, 거기다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자 지원은 뭐 가능하겠죠. 이제 물론 대북 제재에 허용하는 선에서는 가능한데, 현금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거 현금 주면 이제 핵무기 개발한다. 그렇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현물 지원이 돼야 된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대화하지 말자.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게 강하고, 또한 가지로는 김정은, 이제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동요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잘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도 남한 말이 많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군요. 예. 사실 이게 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녹화된 어떤 영상 같은 걸 예. 봤는데, 예전에 그 북한 분들 인터뷰는 누가 봐도 북한 북한 말. 말이었는데, 예.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에 탈북한 젊은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시면 남한 말투가 많아요. 맞아요. 저희 댓글에도, 예. 북한 같지 않다. 예. 그런 얘기 달려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한과 단절고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통치의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문제, 이두 가지가 지금 다 봤을 때 남한과 단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지금 뭐 우리랑 연결돼 있던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다 끊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냉전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군사분계선이 대전차방과 인도 대전차방벽이 있었고, 서로 이 북침과 남침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철거하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제력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네.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북한이 넘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화력이 센, 뭐 정밀도가 높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북한은 지금 문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 거기에 한 병력의 80%가 이제 다 있거든요. 네.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의 대부분이 수명이 다 지났어요 지금. 수명 오래된 게 아니라 수명이 지났다. 그러니까 보통 무기 체계 수명을 30년, 40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먹고 살만 했을 때 80년대 만들었던 물건 무기들이 대부분 지금 군사 분계선 인근에 있네. 네. 지금 몇 년이에요? 한 5년 돼가죠. 그렇죠. 4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무기로서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물론 쏠 수는 있지만 네.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다 무기들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뭐 남침할 생각이 없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우리를 속이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본심 제가 본 본심은 우리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제. 전쟁이 두려운 거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제가 2017년 얘기해드렸잖아요.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지도부만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독재니까 한 명만 보내버리면 돼. 아, 그렇죠. 김정은만 없애버리면 마비가 되고.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아, 그러네요. 이 단점이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선거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준비돼 있잖아요. 네. 북한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김여영 국방장관이 북한은 뭐 한 명이고 남한은 뭐 5천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북한 남한으로 그냥 갈라져서 네. 살자.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군사적인 현실적인 군사적 경제적 네.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나라 우린 북한이라도 그냥 대대손손 잘 살고 싶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씨 왕조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냥 나만 먹고 살래. 관심 없고. 물론 이제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군의 능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을 초과한 무기들이 거의 80, 90%예요.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사실 지금은 거의 바닥이에요. 거기다가 식량난 가중되죠? 네. 북한군 그 관련된 이제 저도 이제 문서들, 북한에서 나왔던 문서들 몇 개 가진 게 있는데 보면은 네. 보면서 골 때렸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기무사 같은 네. 그런 조직에서 군 동향을 감시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면은 밥 많이 먹는 병사를 감시를 해요. 동향을 막 적고. 밥을 많이 먹는 병사요? 네. 저 새끼 밥 많이 먹는다. 그거로 동향을 올려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군인이 잘 먹어야 잘 싸울 텐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병력을 먹이는데도 한계에 부딪혀 있고 뭐 많은 탈북자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영양실조 걸린 군인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대신에 네. 핵은 북한이 지금 개발을 해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쏠 거야.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평론가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 네. 외교 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네.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은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네.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말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올 초부터 그런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핵심이 뭐냐.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대선 전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뭔가 트러블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국지도발 같은 성격 이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8월 달에 네. 갑자기 이제 미 본토에 있는 기갑사단의 한 800여 명 되는 병력이
준비태세 명령을 받고, 야, 72시간 내에 빨리 한국으로 날아가. 오, 72시간 내로? 네. 그래서 72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병사들이 비행기 타고 여객기 타고 날아왔어요. 어, 실제로. 네. 미 8군 이제 예하로 들어와서, 어, 장비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다 창고에 보관돼 있거든요. 전차라든가, 네. M1A2 뭐 전차라든가, 네. 브래들리 장갑차라든가, 기갑 사단에 있는 병력들이 800여 명이 여객기를 타고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해 초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 미 대선전에 뭔가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미 본토에서 그 이제 전차 장갑차를 운용하는 병력들이 우르르 왔다. 그런 대비도 있는 거죠 지금. 아, 혹시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800여 명이 날라와서 저 주한미군 기지 창고에서 전차와 장갑차 수령해서 올라왔어요. 어, 의정부 쪽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북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네. 그게 이제 약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좀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했다라는 거는 경고 메시지도 있는 거죠. 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 북한한테 야, 너네 미국 대선이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마.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훈련이 8월 달에 사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측면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우리 정부나 뭐 군이나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네. 어, 이제, 근데 이제 헌법에 북한이 두 국가를 명시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제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 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뭐 들린 소식에 의하면 이걸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왜냐? 왜냐?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통일이라는 걸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강조해왔잖아요. 이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 근데 갑자기 이걸 안 한다고? 그쵸. 통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밥 굶으면서 핵실험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그래 버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 북한 이제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독재 국가지만 살짝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법까지는 이거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 다만 이제 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사분계선상의 유세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북중 접경 지역도 네. 막아버리겠다. 아, 네. 네. 그런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론가님 조금 전에 네.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네. 지금 국방 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국지적 네. 도발 가능성이 있다로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네. 네. 이런 형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을 한 50% 정도 봅니다. 아, 50%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모순이 있어요. 어. 북한이 만약 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약간 좀 규모가 큰 국지 도발을 한다. 그럼 이국가론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니까 네. 우리도 반격을 하니까 네.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예. 네. 그건 좀 그런 딜레마가 사실 있어요. 근데 군사적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잘 보시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네. 그러니까 유도 기능을 가진 로켓 포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240mm 방사포라든가 이런 네. 것들. 근데 연평도 포격을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네. 북한이 방사포라든가 해안포라는 걸 많이 쐈는데 네. 뭐 수백 발 쐈는데 실제로 맞은 거 몇 발 안 돼요. 아,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우리 해병대원도 있고 민간인 분들도 있었지만 쏜 양에서 봤을 때는 크게 피해를 못 줬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240mm 방사포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에 북한이 갖고 있던 방사포들하고는 명중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아,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걸 다시 한다 그러면 네. 이제는 아주 핀포인트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 군사시설이나 이런 데. 네, 그 민간인 시설이 아닌 네. 군사시설을 핀포인트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옛날처럼 많이 안 쏘더라도 단 몇 발로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두 국가로는 그동안 얘기했는데 뭐 그럼 이건 뭐야? 어, 뭐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사격이라든가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제 서북 도서에서 그런 걸 또 빌미로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스럽지 않나. 그럼 북한 내부의 그런 통일 방침을 갑자기 깬 거에 대해서 네.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헌법 개정이 지금 이제 사실 며칠 전에 녹화 예. 며칠 전에 이제 뭐 한 해 만에 그랬는데 회의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좀 아직은 좀 시간을 또 좀 보자. 헌법화하는 거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요 뭐 이런 국지 도발로 약간 적대감을 일으켜서. 네. 저런 애 남만이랑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네. 종자들이야. 약간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한번 일을 벌여서 악화를 시켜놓고 인민들을 그렇게 선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올 하반기가 약간 좀 자칫 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 물론 이제 대규모 전쟁은 하지만 네. 북한이 뭔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봤을 때 이제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서해상 네. 서쪽에 이제 서북쪽 도서 지역이었잖아요. 요번에도 네. 좀 그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동해 쪽은 사실 북한이 뭘 하기 좀 애매해요. 섬이 없잖아요. 그쵸. 다 바다잖아요. 맞아요. 해군역에서는 우리한테 뭐 우리가 북한 압도적이고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우리 해군 뭐 어떤 특정 배에 타서 이제 바다에서 취재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해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 해군 배가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추적을 해요. 아, 그 정도군요. 네, 나올 때부터 추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우리 군의 대함 미사일들 네. 배에 실려 있는 함대함 미사일들이 딱 락을 걸어요. 표적 지정을 딱 해요. 나오자마자 사거리 안에 있으면 네. 딱 기어 나오면 표적 지정을 딱 해놔요. 네. 그래서 뭐 자칫 이상한 행동한다 바로 쏘는 거예요 그냥. 아, 북한은 모르죠. 그쵸. 우리는 레이더로 딱 다 보고 있는데 락을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다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동해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서해 같은 경우 서북도서 같은 경우 이제 NLL 문제도 있고 그쵸. 지금 이제 관건이 그러면은 두 국가로 갔을 때 네. 북한이 NLL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NLL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군사분계선하고 좀 다릅니다. 이 휴전선은 사실 이제 휴전 협상을 하면서 공산 측과 우리 자유진영 측이 선을 그은 거고. 협의가 된 거고. 네. 근데 NLL은 당시 유엔군이 그은 거예요. 아. 유엔군이 그럼 이걸 왜 걷냐? 네. 당시에 그 유엔군이 공중과 해상 에서 전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말자. 그래서 선을 그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경선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사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선의 개념이지. 네. 이게 남북 간에 뭐 협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기 휴전협상하면서 서해 동해가 당시 유엔군 전력이 미국이나 뭐 전력들이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산 측 당시 북한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이상 올라가지 맙시다 아. 라고 한 거지 북한이 뭐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좀 시비 걸 건덕지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사실. 서북도서 관련돼서는 네. 북한이 뭐 임의대로 손을 걷고 아이 뭐 백령도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래버리면 남북 간에 또 군사적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그런 이제 잠재적인 화약고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일단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 11월까지 올해 네. 연말까지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긴장이 좀 발생할 수 있다. 평론가님 최근 김여정,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서 압도적인 핵전력 앞에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소용없다는 내용으로 네.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이제 퍼레이드랑 국군을 평가절하했거든요. 네. 이날 국군의 날에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무기가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국군의 날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현무5. 현무5. 그러니까 이제 이 수면 아래에 있던 무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그 저도 실물 공개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실물이 공개가 안 대중에게는 안 됐었던 거. 차만 한번 어디 휴게소에서가 찍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미사일이 없는 그냥 차만 차대만 차대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도 야, 저 정도 크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 대략 이제 짐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원통형 발사대 있잖아요. 네. 그게 한 20m 정도 돼요 지금. 그리고 좀 이제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미사일 무게만 36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36톤. 그리고 탄두 무게가 키는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그쵸. 있으니까 약 얼마 뭐 이렇게 8에서 9톤 정도. 8에서 9톤. 36전 세계에서 그래서 36톤 되는 미사일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네.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미니트맨 3라고. 미니트맨 3. 네. 미국을 대표하는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넘나드는. 네. 사거리가 14,000km. 와, 그럼 뭐 엄청나네. 미국에서 써서 그냥 북한 때릴 수 있는. 30분 나이. 30분 만에. 네. 그게 36톤이에요. 그거는 동급이잖아요 지금 무게가. 무게는 동급이에요. 와. 탄두 무게가 대신에 이제 우리는 8-9톤 되니까. 네. 되게 다만 이제 현무5는 사거리가 짧아요. 왜냐하면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지침이 물론 없어졌지만 네. 대신에 이제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트레이드오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거리는 한 3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km. 네, 3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네.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 가운데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8-9톤짜리 탄두를 갖고 있는 재래식 탄두 미사일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게 우리나라의 현무5. 그럼 진짜 그 화력은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거의 전술 핵급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런 진짜? 표현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략사령부 창설을 했어요. 이건 무슨 국군, 국군 전략사령부.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전략사령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미 해공군의 전략 핵무기를 지휘 통솔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 폭격기.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 핵잠이라고 하죠. SLBM을 갖고 있는. 네. 요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부대가 미 전략사령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했어요. 왜 만들었냐? 네. 사실 이제 만들 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전략사령부야? 전략적 공격을 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 네. 근데 이제 우리 군이 북한이 없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죠.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 네. 그다음에 북한도 물론 이제 SLBM을 쏘는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능이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214급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보고 3 네. 거기서 SLBM 쏘잖아요. 그래서 요 잠수함 사령부의 요 잠수함들 네. 그다음에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현무 5 비롯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네. 요 세 가지 운용하는 부대들을 지휘 통솔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전략사령부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 핵 미사일 운용, 그러니까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미국의 해구산 관련된 그런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있기로는 냉전 이후에 지금 가장 체계화돼 가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뭐 뭉뚱그려서 대충 네. 쏘면 그래 해줄게. 아, 그 정도.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들이 별로 없었어요. 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냉전 시절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보시면은 막 뭐 BOC 폭격기 날라오고 전략 자산 전개라는 걸 네.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 시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화된 플랜이 지금은 짜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획을 잘 보면 재래식부터 핵까지 이어지는 이거를 쫙 체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군에 할 때 전략사 창설한 게 사실 그런 이유. 그러니까 최대한 한국군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한 다음에 네. 안 되면 이제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핵 자산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 네. 그거를 사실 국군에 할 때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B-1B가 날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B-1B는 핵을 운용하는 전략 폭격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핵 억지력은 네. 우리 일반인들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네.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재래식 무기, 네. 사이버, 전자전, 네. 그리고
핵무기. 이 네 가지를 다 포괄해서 봅니다. 아, 핵에는 핵이라는 거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고 네. 앞에 이제 네. 막는 이런 게 뭐, 있는 거군요. 최첨단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라는 의미를 잘 보면 네. 우리 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네. 미군의 무기들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아. 이제 우리나라도 전략사가 생겼고 네. 전략사 생겼으니까 둘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부터 핵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겠다. 아. 그런 개념이 이번 국군의 날에 사실 보였죠. 그래서 비원비 폭격기가 날라오고 네. 현무5 나오고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괜히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딜레마가 거기서 보이는 거죠. 자,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는데 핵을 쏠 수는 없어요. 북한이 핵을 쏜다? 종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핵을 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주한미군이 다쳤다, 죽었다. 이거는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화학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나리오 중에 보면 네.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대통령에 건의를 합니다. 네. 핵무기 사용을 허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미군은 화학무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없어요. 네. 대칭할 수 있는 무기가 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핵무기 사용을 허가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김정은, 적어도 김정은은 무조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권의 종말이죠, 그거는. 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관광은 중국 사람도 막 죽을 수 있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쉽게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를 때릴 수 없는 게 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중국인이에요. 그렇죠. 유사시에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났다. 네.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렇죠. 한꺼번에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에 있고 그쵸. 저도 이제 사무실이 서울 시내 중심에 있지만 네. 명동 가보면 지금 외국인이 더 많아요. 한국보다. 한국말보다 외국말이 더 많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 환경적 한계 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지 않은 최첨단 강력한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핵 못 쏜다고요. 이걸로 때려도. 북한도 바보는 아니에요. 비례라는 원칙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제 김여정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살짝 뜨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네. 현무 같은 형태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네. 후계자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제거를 한 건가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공군이 우리 공군에 보면 F-15K라는 전투기가 있죠? 네. 그거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F-15I라고. F-15I. 아, 이스라엘. 네, I. I.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형 F-15E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18대 정도가 이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J-DAM, GPS 유도 폭탄을 네. 48발인가 달고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비행기마다 한 6발씩 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48발 플러스 일반 재래식 폭탄도 추가돼서 한 50여 발을 이제 그 저기 헤즈볼라 지도자인데 쏟아붓거든요. 그게 이제 제이담 한 발 무게가 거의 한 2,000파운드급 정도 됩니다. 한 1톤 정도 됩니다. 1톤 정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고관통 폭탄을 장착을 해. 제이담은 이제 유도 키트고 네. 폭탄을 거기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48발 이상 쏟아붓은 거예요. 다 하면 한 48톤 되겠죠. 야. 이론상 계산해 보면. 네. 근데 우리 현무는 한 8-9톤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많게는 한 뭐 8발 8발은 너무 많고. 뭐 대여섯 발 정도. 6, 8, 48 정도로 합시다. 네. 6발 정도. 예, 네. 6발 정도. 6, 7발. 네. 정도면 이제 그 정도 유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럼 이 헤즈볼라 지도자가 지하 벙커에 있는데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있어요. 어.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만 조금 말씀드리는데 네.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 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죽이려고 네. 당시 이제 B2 폭격기를 동원합니다. 네. 스텔스 폭격기 동원하는데 이 사담 후세인이 이제 바그다드에 잘 보면 대통령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길 막 숨어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똑같이 지하시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벙커버스터 폭탄을 두 발을 연속으로 떨어뜨려요. 두 발을? 이제
대통령 궁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발을 떨어뜨려서 궁전을 파괴시켜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발을 떨어뜨려서 네. 지상에 건물이 있으니까 지하까지 들어가긴 애매하잖아요. 그쵸. 지상 건물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땅으로 뚫고 들어가 터지는 거예요. 와. 이게 순차적으로 네.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이제 뽀개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특징이 지금 이제 뭐 가자지구나 지금 레바논에서 이제 공습하는 걸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몇 층에 있는 애만 딱 때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보시면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최소화해서 네. 정밀 타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네. 그냥 건물 통째로 날린다. 통째로 그냥 건물을 쓰러뜨려요. 아. 그러니까 건물에 기둥 있는 데 있죠? 네. 제2담 벙커버스터 같은 걸 그쪽으로 때리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건물이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무너지게. 무너지면 네.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 하면 네. 100m까지는 뚫을 수 있지 않나. 와. 8톤, 9톤이 탄두 가운데 네. 한 3분의 1 정도가 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추정이지만 열 압력탄이라는 걸 쓰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도 이제 지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만든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레라는 사거리가 한 130km, 150km 정도 되는데 네. 걔가 이제 침투형 열 압력탄을 써요. 그러니까 벙커 버스터예요, 얘도. 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열 압력탄이 네. 이 내부에서 터집니다. 근데 열 압력탄이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분말을 들어가면서 확 뿌려요. 그러면서 점화가 탁 되는데 이때 열과 압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빵 만약 이 스튜디오에 터진다. 네. 그러면은 2층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압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요. 폭발 압력에 의해서. 폭발 여기서 했는데 네. 이 같은 층에 멀리 있는 사람도 압력 때문에 피해를 네. 받는다. 압력 때문에 열과 압력에 피해. 열과 받아요. 압력에. 네. 엄청나네요 그럼. 근데 그거를 안에 한 6-7톤 정도 갖고 있다. 아. 지상에서 터트리면 거의 전술핵급 위력이죠. 포갑이나 이런 거. 아, 그래서 전술핵급이다. 한국5가. 네. 네. 그래서 포갑이나 그런 폭발력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핵무기에는 뭐 비할 때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무관님,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핵공격이나 네.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한다면 네. 우리가 좀 사전에 이 짐으로 포착해서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네. 그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김정은 같은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전에? 물론 이제 우리 군의 정보 능력으로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군만으로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제 참수작전 핵심은 그거죠.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있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 이게 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헤즈볼라 관련돼가지고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삐삐 폭탄. 맞아요. 휴전기 폭탄. 저기 무전기 폭탄. 네. 뭐 그런 걸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치밀하게 딱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휘부가 전멸했어요. 다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삐삐 폭탄이나 휴전 무전기 폭탄 때문에 부상을 당한 헤즈볼라 대원들이 네. 그 레바논에서 치료가 못하니까 네. 비행기를 타고 이란으로 갔어요 지금. 많은 수가 이란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영상에 공개된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저기 삐삐가 대부분 이제 손이나 이제 네. 허리, 눈 이런데 다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눈이 날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붕대 이렇게 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손가락 날아가서 이제 붕대 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를 찾아간 거예요. 아.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와, 되게 많구나.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지휘관인데. 그렇죠. 헤즈볼라가 지금 지휘관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저자세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2인자가 휴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작전이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 플러스 알파. 네. 미국의 정보력까지 더해지면 네. 가능하죠. 그쵸. 어디 있는지 알고 쟤네가 지금 핵 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실제 몇 번 그런 경험을 겪어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 동선을 대부분 알아요. 지금 어디서 오늘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수단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대략은 알아요. 대략은 안다.
네. 대략은 아 어디 가는구나. 이 정도는 다 지금도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는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되는 순간 우리 군의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휴민트라든가 휴민트와나 뭐 전자적인 신호 정보 수집 방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대체적으로는 알아요. 김정은 무력 도발하면 정말 네. 가만 안 둔다. 참수 작전 가능하다. 네. 이제 우리 어쨌든 혐오5로 그런 거 여러 개 쏟아 부으면 이제 몇백 미터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여기 약간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이번 국군의 날 때 혐오5 공개하는 거 두고 정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어요. 아 그렇군요. 비공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센 비닉 무기인데 그쵸. 비밀 무기인데 공개하는 거 좀 그렇다. 차라리 이제 보여주지 않고 이런 이제 언론에 흘려서 계속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야. 네. 공포감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아니다. 이번에 공개해서 국민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아, 안심이 되게.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사실은 작년 국군의 날 때도 공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에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북한이 워낙 김정은이 지금 뭐 막말하고 핵으로 위협하니까 네. 이제 국민분들의 안심을 시켜서 경제가 돌아 이게 더 크다고 네. 이익이 크다고 본 거네요. 네. 그 이익이 더 클 걸로 계산하고 공개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평론가님 또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다가도 네. 또 최근에 북한 오물풍선이 네. 이제는 그냥 뭐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문자 오는데 보지도 않거든요, 이제. 네. 근데 여기에 북한이 진짜 무슨 생화학 무기나 막 그런 거 담아서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균 같은 거. 예. 네. 이거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차원에서 뭔가 좀 대응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나 이제 저도 이제 뭐, 뉴스 종합 채널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근데 요걸 아셔야 돼요. 생화학 무기를 만약에 이 쓰레기 풍선에. 네. 담겨서 보냈다. 네. 전쟁입니다, 이건. 아, 이건 전쟁이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면 이거는요 핵 써도 돼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화학 무기나 화학 무기 썼을 때 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핵 써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라는 카테고리에서 네. 만약에 화학 무기 썼다 핵 써도 할 말이 없어요 북한은.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이 쓰레기 풍선 잘 보시면, 네. 자 이제 쓰레기 풍선에 보면 이제 쓰레기 날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날리기 위해서 공중에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네. 일종의 인화성이나 폭발성 타이머를 달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빵 터지게끔 해서 이제 네.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탈북자단체도 비슷한 걸 해요. 네. 근데 문제가 이게 북한 애들이 이걸 안 해보다 보니까. 네. 자꾸 지상에서 이게 터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뭐 지난달엔가 어디 이제 그 샌드위치 합판을 만든 데 떨어져가지고 뭐, 불났잖아요. 맞아요, 불났어요. 자동차도 불나고. 아, 자동차도 불났군요. 자동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불났었어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 국민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한다거나 부상을 입으면, 네.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죠, 생명을. 그럼 우리도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 반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 쓰레기 풍선 날리는 거는 의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걸 보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망치겠다. 방해하겠다. 방해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을 못 날리게 만들겠다. 그게 의도예요, 핵심은. 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이 인화성 타이머, 폭발물 타이머가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되죠. 아, 이거 굉장히 그 위험, 뭐랄까 되게 애매한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대응책으로 그럼 북한군을 뭐 한 명 죽이거나 이래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정전 관리를 하는 거는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사는 근데 네. 그게 있어요. 정전 관리돼서 정전과 관련돼서 비례성의 원칙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뭘 하기 애매해지는 거죠. 풍선 정도인데 너네 너무 포 쏘는 거는. 그치, 안 맞죠. 어. 비례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오물풍선, 그런 생기면 안 되지만. 네. 만약 우리 국민이 누가 돌아가신다고. 그치기라나. 굉장히 좀. 이게 북한에서 좀 경고 차원으로 보내는 방해 그러니까 차원으로. 이게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죠. 아, 보통 이런 거. 애매하게. 애매한 거. 나중에 좀 발뺌 좀 하려고.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아니면 뭐, 우리 때문에 그랬던 뭐 증거 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보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 그러게. 그럼 또 여론이 갈리죠. 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걸 노린 거구나. 그게 노림수예요. 계속 그 우리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오늘도 문자를 받았는데 예. 뭐 매일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는 가을 겨울이 되면 네. 풍향이 바뀌어요. 아. 겨울에 북에서 남으로 바람 불잖아요. 찬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띄우면 띄우는 족족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아. 여름에는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8월 7, 네. 8월에 보낸 거 보면 약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삑사리가 많이 났잖아요. 아. 돌아가서 뭐 북한에 떨어지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는 쪽도 우리로 온다.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부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합참에서도 막 성명 발표하고 이런 게 네. 지금은 보내는 대로 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 가을 겨울에는 문자를 자주 받으시지 않을까. 아.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입 쓰레기 풍선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네. 항공편입니다. 항공편. 그러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 오물풍선 날라오면 네. 항공편이 스톱이 돼버려요. 아, 비행기가 못 뜨는군요, 여객기가. 왜냐면 부딪히면 사고 나니까. 아, 그렇죠. 큰 사고 날 수 있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항공편 운항이 제한을 받는 거죠. 야,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 피해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가을 겨울이 아마 이제 피크를 찍지 않을까. 더 대량으로 날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국론도 분열시키고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국방부에서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응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아, 격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풍선이? 격추시키기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분계선에 대공포 갖다 놓고 쏴서 격추시키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비례성의 원칙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 포까지 총을 쏘냐 포를 쏘냐. 그러니까 유엔사는 아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관련돼서. 그 지금 이제 못하는 거죠. 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요새 이제 레이저 무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레이저로 쏘면 되죠. 아, 레이저. 태우면 되죠. 태운다. 지식 태워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 근데 아직은 우리가 전력화한 레이저 무기가 많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살상 무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제 유엔사가 고집하는 정전협정 비례성의 원칙에 그 위반이 안 돼요. 그런 만약에 레이저 무기가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있다라면 뭐 그런 걸로 이제 오는 족족 태워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데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북한 중국 국경 이제 압록강에 수교 75주년을 기념해서 개통 예정이던 신압록강 대교를 개통은커녕 지금 중국에서 현판까지 떼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양국 사이가 왜 이렇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죠? 제가 지난 8월 중순에 베이징을 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우리 베이징에 있는 우리나라 언론사 특파원들 특파원하고 네. 이제 점심을 먹고 네. 북한 대사관은 이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이징에 있는 외국 대사관 가운데 네. 북한 대사관이 가장 커요. 일종의 대학 캠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외에 네. 직원들 그리고 북한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가 안에 있어요. 와, 그 정도군요. 엄청 커요. 그래서 정문에서 해가지고 제가 후문까지 돌아봤는데 네. 제가 2018년에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2018년에 이제 그 후문 쪽에 가면 네. 북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북한 상점들 그때 가서 그때는 18년도에는 약간 분위기 좋을 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판문점 네. 4.27 남북 정상회담에 사진들도 막 걸려 우호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베이징에 북한 식당이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 하는 식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옥류관. 옥류관 평양냉면. 네. 그 이제 베이징에도 분점이 하나 있어요. 네. 두 군데 갔는데 다 이제 환영하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거기 베이징에 있는 친구들이 아, 너 못 간다. 한국 사람 안 받아요. 진짜요? 안 받아요. 오지 말라 그래요. 적대적이구나. 예. 이 그 18년도 갔을 때는 예. 옥류관에 갔는데 다 한국 사람이었어. 어서 옵쇼 하면서. 예. 근데 그때 이제 일종의 이제 코스였거든요. 베이징에 가면 중국 여행을 만약 베이징 거친다 그러면 네. 저녁을 한 끼 거기서 먹는 거예요. 다 뭐 옥류관 냉면 먹고 네. 공연 보고 그런 데였어요. 네. 지금은 한국 사람 안 받아요. 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후문 쪽에 있는 북한 상점들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어? 거기는 왜 문을 닫죠?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서 북한으로 가져들어가나 하거든요.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사실상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북한 대사,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사 업무 외의 인원들은 대상할 때 나가라. 필요 없다. 나가라. 장사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무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 나가라. 나가라. 그게 딱 반증을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무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온도 차가 있어요. 네. 그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러면 조금 쪼이고 쪼이고 풀고 쪼이고 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쪼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신압록강대교. 네. 만든 지 수년이 됐지만 개통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판 떼버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요번에 여름에 압록강에 수위가 크게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은 피해가 없었어요. 저도 가봤지만 네. 전에 이제 가봤지만 단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면서 이 제방을 다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도 역설적으로 침수는 안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물이 북한으로 다 넘어가요. 아, 중국은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네. 여기 막혀서 그냥 북한으로 가버려. 그 물이 다 북쪽으로 넘어가는 북한으로 넘어가. 최근에 그래서 중국의 SNS 보면 네. 이 압록강 주변에서 이 수해 복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참담해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기계가 안 보여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삽질하고 앉아 있어요. 아유, 언제 이걸.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 입장에서 열받겠죠, 이제. 김정은도 열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더 안 좋아지고.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 크게. 그러니까 오잖아요. 악순환이 지금 보면 네. 반복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일화 중에 하나인데 네. 1985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북중 관계를 이렇게 네. 이 시점에서 이게 갈라졌다라고 보는 아.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 시절, 네. 북한 김일성 때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북한에 무료로 준 거예요. 85년도가 되니까 이제 전투기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좀 날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심양에 그 생산하는 네. 공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심양에 있습니다. 네. 북한 공군 조종사들 비행기를 몰고 심양에 온 거예요. 네. 고쳐주세요 했더니 뭔 소리야? 돈 내야지. 어떻게 무료로 고쳐줘?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니네가 공짜로 준 거 아니야. 니네가 공짜로 고쳐줘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덩샤오핑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보고가 됩니다. 덩샤오핑 그때 뭐라 했냐. 야 돈 받고 고쳐. 공짜는 안 돼. 진짜요? 네. 와. 85년도부터 북중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전까지는 진짜 혈맹이고 공짜로 주고 막 네.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지금의 이제 공산 중국을 세운 그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마오쩌둥 때 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대의 유훈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된다. 공짜로 안 돼. 우리도 돈 없어. 아. 근데 돈 내고 쳐. 진짜 확 달라졌네. 이게 중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달라진 북중 관계가 언제부터냐? 사실은 40년 전이다. 1985년. 85년도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전통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였잖아요. 네. 독재. 독재. 근데 중국은 소련은 후르시초프 때부터 변했고. 네. 중국은 덩샤오핑이 들어오면서 물론 덩샤오핑이 1인자였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85년 요때 네. 우리와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춘천에 미국 그 기지에 네. 중국 민항 여객기가 납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비상 착륙. 맞아요. 그 신문 기사 보면 불시착했다 뭐 네.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네. 대한민국
외교부와 네.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중국이 88년 서울올림픽 참가하고 네. 뒤이어 수교하고 그러니까 당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그러니까 85년을 비롯해서 네. 88년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우리 정부가 뭘 했냐면 그때 부시착한 네. 그 이제 중국 민항속 여객기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중국으로 돌려보내죠. 네.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네. 선물을 한 보따리 챙겨서 한국 당시 서울 시내 구경 다 시키고 에버랜드 가고 갈비 먹이고 야 대접을 아주 잘해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일로 사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을 한 보따리씩 챙겨가지고 서울 시내 관광 다 하고 그때 중국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괜찮네 한국. 두통 가고 다른데? 보니까 이게 잘 사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는 그 강남에 유명 그때도 유명했던 거기 가서. 갈비 타면 아 이제 꼬강했군요. 백화점 가서 선물 한 보따리씩 다 챙겨주고 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외교 당국자들 민항총국 사람들 와가지고 네. 정부 관계자들이 온 거예요. 네. 그 서울에서 회담을 했어 호텔에서. 근데 이 사람들도 한국 처음 와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 듣던 거하고 다른데? 북한 애들이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잘 사는데 좋은데? 잘 사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그쪽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북한 못 사는 북한보다 한국이 필요한 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 그랬죠. 그때 당시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한중 관계가 이어졌고 물론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뭐 한한령 내려지고 좀 사이가 몇 년 전에 좀 안 좋았지만 지금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예전 냉전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국 그쵸.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뭐 여행 오고 교류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의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진 않다. 정말 그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절대. 네. 그러면은 근데 그 평론가님 그 뭐 등소평 때 집단 지도체제 그렇다 쳐도 지금 네. 시진핑은 사실 황제. 네. 여기도 독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북중이? 안 되죠. 아 그리고 시진핑이 김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말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김정은도 시진핑 주석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북한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썰입니다. 네. 그때 평양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네. 평양에 중국 대사관에서 파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북한 당국이 밤에 저녁에 네. 파티하는데 전기를 내려버려요. 중국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북한 중국 대사관. 아,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파티인데 북한이 전기를 내렸다고. 전기를 내려버려요. 오, 안 될 것 같은데. 연맥인 거죠. 거기다가 당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차가 어디 시내에 서 있었는데 네. 앞뒤로 차를 딱 주차를 해서 못 나가게 막아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 와 아니 중국이 그랬으면 그리울 일이 없는데 북한이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보다 네. 중국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중국이라면 김씨 3부자는 네. 정말 싫어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한국 전쟁 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군이 도와주고 네. 비행기도 공짜로 주고 막 지원해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때 이제 항미 원조라는 이름으로 네. 중국에서 네. 그 중국에 중국군이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참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가 조마조마했어요. 왜 조마조마했을까? 그 많은 중국군이 들어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엎어버리면 아 김일성 너 나가. 네. 아 정권을 엎어버릴 수가 있군. 자기들이 먹거나.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뭐 빨지산이라 그러죠. 네.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무장 이 무력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죠. 아, 자기가 써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네. 그 빨리 나가라. 전쟁간에서 빨리 나가라. 아. 그래서 빨리 나갔어.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게 극도로 민감해졌죠. 그 얘네가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친중국적인 지도자를 세워버리면. 그렇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북한군을 제압하고. 그쵸. 중국군이 들어서서 평양을 점령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약간 딜레마를 갖고 있죠. 중국이 우리랑 우호관계지만 쟤네가 진짜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면 가능해요. 그쵸. 충분히 하고도 남아 지금도. 그리고 친중파도 엄청 많잖아요. 그쵸. 친중파 거의 다 죽었죠 지금. 아,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네. 그거예요. 아, 친중파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내쫓고 네. 김정남을 세워버리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친중 북한 정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애 생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남이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집단 지주 체제를 만들든가. 아. 그래 버리면 김정은이는 그냥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남을 죽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장성태기도 그래 죽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3부자,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게 언제 비수가 돼서 날아올지 모른다. 아, 중국이. 네. 아니 그러면은 북한 김씨 왕조 입장에선 중국이 두려워서 또 네. 이 권력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은 네. 이해가 되는데 시진핑 입장에선 그러면은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 너무 기 싫은 이유가 뭔가요? 자기하고 급이 비교가 안 되는 애로 보는 거죠. 아, 너는 나랑 이렇게 동레벨도 아닌데. 왜냐? 시진핑 주석 잘 보시면 네. 아버지가 일단 개혁개방 시대 때 중요한 공산당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에서 그 정치 싸움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은 같이 세습 받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 내 힘으로 올라갔으니까. 정말 평지 풍파를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그 호감을 가졌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 박근혜 대통령을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보면 비슷하죠. 정치인이세.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수많은 이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여러 어려움이 이제 근현대사에 있었죠. 네, 정치적인 그런 경쟁 그런 걸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랑 자주 만났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제 점점점 올라갈 때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상징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었죠. 이제 그 중국의 전승절관님께서 이제 천안문 광장에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 북한은 그때 이제 그 밑에 있었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아. 이미지예요. 그 정도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더 호감이 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보면 이 이제 뭐 외교나 안보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중 관계가 최고였던 때가 그때였다. 2000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 물론 이제 사드 때문에 네. 막판에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한중 외교 관계에 있어서 최절정의 시기였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계속 안 좋으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 김씨 삼부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자기가 옛날에 빨치산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자기를 일본의 첩자로 몰았다. 이게 또 뭐 썰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한한 지원을 해줬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3부자를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 않고 네. 동레벨로 안 보는데 네. 좀 김정은은 푸틴 만나가지고 무슨 군사 협정 체결하고 지금 중국의 유일한 어떻게 북한의 보호자 중국을 러시아로 지금 갈아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이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하고는 다릅니다. 아.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체계예요, 걔네들은. 이게 뭐 끈끈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 피로 맺어진 동맹. 왜냐하면 6.25 전쟁이 있었고, 네. 우리가 또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서 그죠 한두 명 한두 분이 가신 게 아니죠. 네. 혈맹이에요. 같이 피를 흘렸다. 네. 근데 북중도 잘 보면 혈맹 같지만 네. 김씨 3부자는 중국이 중국 군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아. 그리고 항상 쟤네들이 뭔가 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아.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100%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과거 이제 북한의 외교사를 잘 보시면 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중국과 소련이 네. 과거에 사이가 안 좋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뜯어 먹어요. 아. 요럴 때는 중국 편에 섰다가 요럴 때는 또 소련 편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익을 다 취하는. 그게 이제 김일성 때 네. 보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혈맹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이 하는 짓은 보면
되게 얌체스러운 거예요. 아.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죠. 북중은 혈맹 관계. 물론 자기들도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근데 둘 다 보면 다 그건 아니야 또. 꺼림직한 관계야 다. 아, 서로 그냥 이용하는 거. 네.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얘네가 없어.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있어. 네. 주한미군이 올라올 텐데. 국경선은 마저 싫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중국이란 나라를 대면 국경선을 대고 있으면. 잘 보세요. 중국하고 땅을 맞닿은 나라 중에 국경 분쟁이 없었던 나라가 없어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죠. 중소도 옛날 국경 분쟁했고. 전쟁 한번 했죠. 그때. 지금 인도하고 중국도 국경 분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 국가들하고 대륙 큰 국가들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거는 엄청난 외교 안보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아. 예. 왜냐면 또 이 대륙 국가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어요? 일종의 버퍼존, 완충구역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럼 중국이랑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압록강, 금강강 사이에 있다. 말도 못 하죠. 말도 못 해, 그거는. 야,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고 뭐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럼 요게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중국한테 좀 카드가 있나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왜냐? 북한의 장마당을 잘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중국산 제품이에요. 심지어 뭐 쌀, 네. 그다음에 뭐 비누, 세제, 네. 뭐 신발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80-90%예요. 없으면 그냥 바로 말아망하네요. 중국이 손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잘 보시면 지방에다가 경공업 뭐 네. 이런 거 일으켜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아진 거예요. 경제가 사실상 지금은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러니까 인민폐가 어떻게 보면 달러의 역할을 좀 대신하는 부분도 있고 네. 북한 돈은 가치가 없고.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푸틴도 좀 전쟁 때문에 급하니까. 네. 중국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형식으로 네. 포탄이라 아, 저기 이제 에너지, 식량, 북한이 필요로 하는 네. 이런 걸 받아서 경공업으로 뭐 하면 되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이런 김정은 길들이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더 수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단둥 지역 세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잡잖아요.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을. 네. 뭐 사치품이나 이런 거. 맞아요. 손에 안 잡다가. 그게 그거예요. 아. 또 쬐는 거죠,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또 쬐는 거죠. 또 한번 해 봐. 막 이런 식으로.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글쎄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아.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중국 외교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 네. 아 북러 간의 관계 관해서 아, 우리는 찬성한다. 오. 표면적은 절대 중국 사람 얘기 안 해요. 엄청 싫지만 속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거죠 이제. 아. 어디 한번 살아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평론가님 아까 그 중국 베이징 최근 네. 8월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걸로 보면 지금 중국이 부양책으로 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네. 뭐 3차 부양책 내놨거든요. 네. 실제 주식도 막 올라가고 좋다. 요즘 조금 약발 떨어지나 하고 있는데 네. 직접 가서 보신 중국의 모습 좀 현지 느낌 어떠셨나요? 물론 저는 경제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중국에서 한 실제 산 지도 5-6년 살았고 지금도 거의 1년에 뭐 한두 번은 가고 네.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05년에 처음 중국 갔었거든요. 이제 어학연수를 한 반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조그맣게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겪어본 중국 생활 중에 지금이 최악이에요. 아 지금이 최악이다. 최악이에요. 근데 그게 외국인 신분에서도 그게 느껴질 정도인가요? 아,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가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였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그 매년 경제 성장률이 막 10% 이상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쭉 올라가는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아, 그렇군요. 쭉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에 대한 그 희망의 심리가 없어요. 아, 중국인들이. 네. 전에는 막 우린 계속 좋아질 거야 이런 느낌이었으면 심리가 없어요. 안 좋은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엄청 며칠 전에도 이제 주가 부양책 내놨는데 갑자기 급락했고 맞아요 급락했죠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아 망했다 맞아요 그 부동산 그 막 아니 내가... 베이징이
중국에서 제일 집값이 센 데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반토막이 났다니까, 반토막이. 수도조차 반토막이 났다. 그 지금 100억짜리 집이 50억이 됐어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그 지금 중국의 50대, 60대들은 이제 개혁개방의 성과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재산 있죠? 네. 집 있죠? 네. 차 있죠? 애들 교육 다 했죠? 이제 은퇴만 남았어. 먹고 살만해. 맞아.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 돈 안 쓰겠다. 최소한으로 쓰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와 나이가 비슷한 뭐 50대, 40대들. 네. 자, 차 있어. 네. 집 있어. 돈도 좀 있어. 조금 왔어. 네. 애도 있어. 네. 근데 아이들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겠다. 중국도 사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급이에요, 거의. 엄청나군요, 네. 그쪽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친한 중국 기자가 있는데, 네. 방학 때에 과외 뭐 학원 보냈는데 한 달에 한 300, 400 썼대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걔 월급이 뭐 많아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 뭐 와, 그럼 막 두 달치, 두 달치. 맞벌이 이제 하는데. 와, 다 쓰는 거네, 진짜. 부부가 한 뭐 한 400, 500 되겠죠, 합치면? 네. 한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쓴 거예요. 와, 방학 때. 엄청나네요. 네. 안 하겠다 이제. 그래도 조금 잘 사는 분이잖아요. 그 좀 중산층은 그쵸. 되는. 차 있고 집 있고. 와, 근데도 재산 좀 있고.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네. 경제에 대한 사교육비 최소화하겠다. 더 절망적인 건 2030. 아, 취업도 안 돼. 돈도 없어. 네. 그냥 탕평족이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SNS를 보면 네. 중국에서 집값이 제일 싸거나 물가가 제일 싼 데로 2030들이 몰려가요. 아... 돈을 최소 조금만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찾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로 안 좋다는 희망이 없어. 아, 막 이래가지고 잘 살아서 일어날 생각을 잃어버렸군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점점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네. 중국 정부가 악순환의 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경기 부양책 한다면서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저도 주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시그널이 너무 없어. 아. 첫 번째 문제 미중 관계 안 좋죠. 그렇죠. 미국으로 전기차나 이런 거 수출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트럼프 되면 관세가 장난 아닐 거예요. 더 지금보다 고관세로 갈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뭐 한대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봅시다. 자, 중국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네. 잘 보세요. 윈도우,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네. iOS, 애플의 네. iOS, 안드로이드 이거 다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이나 뭐 이게 서방에서 하는 거죠. 미국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그렇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절대 막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그 전기차, 특히 네. 이제 스마트 기능을 가진 전기차들. 그거 못 들어오게 막겠다. 미국 정부가 하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도 그래요. 테슬라 운전자들은 네. 중국 그 정부의 주요 기관에 못 들어가요. 아, 차가요? 테슬라 차를 갖고 못 들어가. 막아놨어. 왜냐? 테슬라 보면 이제 서버가 네. 그 미국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테슬라 차에서 찍는 카메라 둘이 다 찍을 텐데. 그쵸. 그 정보가 미국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테슬라 차 모은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아, 그래도 판매량 떨어지는 것도 있군요.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공무원들 안 사지. 그쵸. 자기네 차 사지.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도. 그쵸. 중국 차는 미국 정부 기관에 못 들어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안 돼. 유럽도 이제 그렇게 되면 하겠죠? 그쵸. 어? 안 된다고? 우리 차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뭐, 벤츠나 BMW 차에 이 스마트 기능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카메라를 이용한 것들 해서 뭐 이게 서버로 가야 되는데, 만약 중국 정부가 똑같은 조치를 내린다. 그럼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그러겠죠? 중국 차, 우리 정부 기관에 못 들어가. 똑같이 해야죠, 비례대. 네. 사실은 그건 우리 정부도 어쩌면은 그쵸.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중국 전기 장차가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물론 일부 들어와 있지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YD나 뭐 이런 차들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네. 차에 있는 카메라나 이런 게 다 이제 컴퓨터로 제어되고 네. 서버는 중국에 있을 텐데 이런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들어간다. 야, 합참을 들어간다. 용납할 수 없죠, 안무적으로. 물론 이제 블랙박스 뭐 하고 한다 그래도. 지금은 블랙박스 외에 다른 카메라들도 많잖아요, 차에. 맞아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강화될 겁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또 경제 관점에서 보던 거랑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요 전기차 스마트 네. AI를 보는 게 확 네. 달라지네요, 지금 느낌이. 네. 그리고 중국의 AI는 아마 중국 내에서밖에 못 쓸 거예요. 그쵸. 아무리 싸도 지금 외국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더 큰 문제가 네. 결국에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올 카드 중에 하나가 네. 너네 수출하는 뭐 화웨이나 이런 데 넣지 마. 넣으면 안 돼. 북미 수출할 때 조건을 그런 걸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중국산 AI 빼라. 안드로이드만 들어가게 해라. 네. 지금도 보면 수출되는 중국산 모델 좀 보면 네. 샤오미나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용과 수출용 버전이 달라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약을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산 AI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 그러면 경제가 정말 쉽진 않겠네요. 내수로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한참 잘 나갈 때는 막 뭐 그 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 14억인데 내수로 먹고 살면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아. 수출해야 먹고 산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옛날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 때는 원자바오 총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대외적인 경제 시그널을 항상 줬죠. 걱정하지 마라. 투자하세요, 중국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때 보면 CNN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각본 없는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안 준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 우리가 넘버 2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G2. 그렇죠. 근데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 때는 G2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나대진 않았어요. 그거를 자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몽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꾸러 막 이렇게 이런 네, 고자세. 간첩 반간첩법 막 이런 거 만들고 투자하겠어요? 못하지. 있는 것도 다 나가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현전, 네. 홍콩 옆에 심천 네.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해요. 노숙자들이 막. 그러니까 심천이 네. 개혁 개방을 가장 먼저 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가보면 정말 심천은 베이징 상하이보다도 더 발전된 도시였어요. 약간 막 별천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콩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1, 2위를 했던 동네. 근데 지금 거기 많은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네. 대량 실업자가 생겼어요. 아유, 노숙자 된 거예요. 노숙자 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심천이 네. 안 추워요, 거기가. 홍콩 옆에니까. 남쪽이니까. 겨울에도 한 십몇 도. 그냥 이게 노숙해서 살만한? 밖에 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평론가님, 이렇게 중국이 네. 내부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지지도 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좋을 때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거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 가능성은 저는 50%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50%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50대 50도 아니고 50% 이상. 참고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네. 지금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내려오던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일대 전환을 하던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중국 현대사의 가장 가장 치명적인 일 중에 하나였죠.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예. 네. 이런 걸 한 번 더 한다던가. 아,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다 그냥 싹을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싹을 눌려버리고, 진짜 과거 마오쩌둥처럼 한 번 빨간 깃발로 중국을 한 번 뒤덮는. 정신개조 한 번 하고. 예. 네. 세 번째가 대만 침공.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효과가 안 나오면, 할 거는 중국 공산당의 수건 사업 네. 통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치적으로 이제 넘어가야지. 네, 통일 사업 통일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이걸 경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누구냐? 원자바오 총리. 진짜요? 중국인이 경고를 했다고요? 이걸 네.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네.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냐? 정치 체질 개혁을 해야 된다. 정치 체질 개혁의 핵심이 뭐냐? 왜 해야 되냐? 네. 첫 번째, 우리가 개혁 개방했는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의 불공정 분배, 그다음에 부정부패 네.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유명하죠. 그쵸. 중국의 두 가지 문제는. 근데 이제 그 이
후진타워 원자바오 시대를 잘 보시면 이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네. 국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생겨났었어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세금 관련된 부분을 없애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복지 없던 복지 정책이 막 생겨나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걸 좀 많이 했어요. 요즘 말하는 공동부유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시진핑 정부는 못 하고 있죠. 아, 말은 하지만. 네. 그 이제 부정부패 문제, 부의 불공정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공산당과 정부가 정치 체질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개혁 개방의 경제적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금 들어보면은 돌아가는 걸 보면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금 개혁개방으로 한창 잘 가던 경제가 꼬꾸러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산업화를 하고 네. 민주화를 했죠.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정보화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3단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중국은 잘 보면 산업화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정보화를 했어요. 그쵸. 정보화 네. 했죠. 첨단으로. 근데 하나가 안 했죠. 지금. 민주화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인데 어떻게 민주화를 하냐. 네. 그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중국은 잘 보시면 사회주의라고 안 해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해요. 중국식. 예. 네.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덩샤오핑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한 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식 사회 그러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아니 저기 그 원자바오 총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사법제도를 고쳐야 된다. 사법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 재판하는데 이렇게 당이 막 관여하는 거네요. 네. 아,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와요.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고위 당 간부들 보면은 이상한 판결을 해버려요. 아, 몇 년 형 때려놓고 나오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기능을 당에서 분리해야 된다. 당의 힘을 축소해야 된다. 네, 당의 힘, 당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당과 정부 지도자와 관련된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야,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밑에서부터 선거 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된다. 와, 굉장히 선진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2012년 저도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네. 야, 중동지 저렇게 안 좋아지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근데 이 정말 유튜브가 정말 답을 주더라고요. 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인터뷰한 동영상. 봤더니 아 답은 여기 있었네. 이미 2012년에 얘기를 했네. 아. 원자바오 총리가.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군요. 근데 원자바오 총리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게 중국의 이 현대사의 비극이 또 하나 더 있죠. 문화대혁명의 천안문 사태. 그때 원자바오 총리가 그때 당시 그 국무원 총리를 모셨던 네. 비서였어요. 아.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진짜요? 천안문 사태 때 그때 제가 그 지금 그때 총리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네. 학생들한테 자제해달라 이러면 자칫 큰일 날 수 있다. 그 옆에 원자바오 총리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자바오 총리는 알았던 거야. 그래서 CNN이랑 인터뷰했을 때 CNN 기자가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 원자바오 총리한테. 그러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 체질 개혁을 해야 된다. 아.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래, 아, 이게 억누를 수만 없다 이제. 이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고가 바뀌죠. 그쵸. 우리나라도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것도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자유를 생각하게 돼. 억압되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자유. 보면 중국 가서 보면 좀 똑똑한 애들은 중국은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네이버 안 되고, 네 맞죠. 뭐, 다 안 되고, 페북 안 되고. 그런 애들 다 VPN 깔아서 다 봐요.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해요. 보면 중국 그 유튜브 보시면 네. 중국 애들이 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 아, 북한 같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아. VPN 써서 다 봐요. 아.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해요. 좀 똑똑한 애들은 네. 아는 거죠. 그렇지.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2년도에 그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한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CCTV 당시에 저기 이제 생방으로 했기 때문에 아. 거기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면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정말 저 시대 때는 하루하루가 희망찼다. 아. 지금은 그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다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그때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월급이 해가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잘 살고. 그다음에 명절 되면 정말 좋은 거 사주고 그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무일푼이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직업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고 시진핑이 자기가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려오진 않겠죠. 황제인데. 네. 그럼 진짜로 그것도 뭐 정치 개혁할 수도 없을 거고. 못하죠. 못하고 아마 이제 뭐 자기 그 그건 중이 자기 머리를 깎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네. 결국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중국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덩샤오핑이 있을 때 네. 다음 지도자를 정했단 말이에요. 네. 후계자를 정해놓고 그 다다음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쵸. 물러나는 방식이었어요. 네. 지금 없어요. 후계자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지금 중국 정치 리스크예요. 그럼 만약에 시진핑 막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8월에 한번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이제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시진핑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잘못되면 유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 권력 싸움 뭐 엄청나네.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런 공산당 산하 이런 거 잘 보시면 문화 대혁명의 종말을 찍었던 거는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네. 군사적으로 이 4인방을 다 제압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일 안 생기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돌발적인 리스크고. 돌발 리스크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 대혁명 같은 거 한번 더 일으킬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전쟁. 전쟁. 네. 확률상 가장 선택하기 좋아 보여요. 이게 그나마. 50% 이상이죠. 어. 성공하면은 막대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을 하면 중국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1949년에 이제 신중국이 만들었잖아요. 네. 중화인민공화국. 네. 지도자 가운데 가장 반열이 높아지는 거죠. 통일의 꿈을 이루면. 통일을 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오쩌둥도 2순위로 가요. 아, 그러게. 덩샤오핑은 3순위고.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네. 미국이야 이제 방어를 하겠다고 했고 네. 심지어 일본도 참전하겠다. 일본은 거의 80-90%입니다. 80-90%. 예. 아... 일본은 왜? 왜 그럼 네. 대만에 그, 대해서? 굳이 뭐 딴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이건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해양 국가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충돌하면 네.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중국해가 다 마비가 돼요. 바다만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늘도 마비가 돼요. 그렇죠. 비행기도 못 다니죠. 전투 거기서는 전투가 막 일어나요. 네. 바다와 그러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일본은 아... 경제.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석유가 끊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서 태평양으로 네. 엄청. 아니면 말라카야에서 아예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뭐 호주 통해서 가. 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럼 물류비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네. 우리나라 더 큰 문제가 있죠 또 서해. 서해.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중국. 우리 반대편 서해 반대편에 네. 있는 거기에 이제 수많은 해공군 전력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서해 타고 내려와야 돼요. 네. 여기는 멀쩡하겠어요, 그럼? 그렇죠. 휘말릴 수 있는. 네. 일본은 국가 이익과 네. 그 과거 일제 시대 때 네. 일본이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하는데 가장 앞장섰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일본의 전략상 가장 중요한 두 군데 지점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뭐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식 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을 봤을 때 대만을 포기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수도라도 지금 하겠죠. 그리고 현재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 미군들이 하는 걸 보면 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연습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잘 보셔야 될 게 호주, 뉴질랜드도 여차하면 지금 여차하면 들어오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과 중국의 직접 충돌이 됐든 네. 아니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됐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 연도가 다 2728년도예요. 그때로 예상하고 네, 다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 1927년이 네.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아, 약간 명분 좋네요. 그러니까 1927년에 인민해방군이 창설이 됐고 네. 2027년이 되면 100주년이 된 해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나오는 인민해방 관련 자료를 보면 2027년에
어느 수준의 전투력을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아.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27년에는 못하겠죠? 28년이 높죠. 27년에 완성을 하고 28년에 침공을 하고 29년이 뭐냐? 29년이 되면 중국이 194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몇십 주년이 또 되는 거죠?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시간표상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그래도 한미동맹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도 자동 참조모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게 딜레마죠. 이제. 우린 또 북한도 좀 막아야 되는데. 딜레마가 뭐냐? 첫 번째 딜레마. 네. 지금도 있는 딜레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아, 그렇죠. 주한미군 전력이 유사시 대만 전쟁에 개입을 한 대만 중국과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첫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 네. 두 번째 커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참전을 해?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게. 여기에 더해서 전쟁이 났어요. 네. 서해 남 서해 그다음에 제주도 밑에 네. 남방해요. 아수라장이 될 텐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건 남의 나라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지 않냐. 수수방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지금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요 해상교통로가 다 차단되는 상황에서 남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 전쟁을 안 해도 네. 뭐 식량도 부족해질 거고 에너지도 그렇고 일단 뭐 다 모든 뛰겠죠. 게, 모든 게. 다 뛰겠죠. 원화 가치 폭락하고 제가 봤을 때 엔화 가치도 폭락할 것 같고 부동산 폭락하겠네요 100% 주식이랑. 우리 원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똥값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나눈 순간 엔화 원화는 아마 가장 맞는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요 정말. 네. 야 이거를 그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론가님. 전쟁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네. 문제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전쟁 가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막아야 되는 빌드업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할 빌드업을 하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어하는 빌드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이제 대만이 내년도 국방 예산 산정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 스팅거 이제 견착식 지대가 되어 네. 있습니다. 2천 발을 사겠다고. 갑자기 2천 발을 전쟁 대비하는 거예요. 소총도 뭐 지금 한 올해만 한 2만 정, 3만 정 산다고 그래요. 이제 국산 소총. 뭐 장기적으로 10몇만 정 지금 한 3년 내에 구매를 하겠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총을 갑자기 10만 정 이상 산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들도. 네. 계속 빌드업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 일본도 지금 그래서 보면 미국과 연합훈련도 많이 하지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다 빌드업. 훈련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거 진짜 터지면 이건 세계 3차 대전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네. 세 개를 꼽아요. 네. 첫 번째 중국과 대만의 양안의 전쟁. 두 번째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내년 정도면 네. 휴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나온 이제 이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어느 언론에서 이제 나온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 전선에서 휴전할 의사가 있다. 뺏긴 영토 러시아 가져라. 뭐 고 지금 교착돼 있는 전선에서 멈추겠다. 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필리핀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아. 그리고 또 하나는 EU 가입을 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현 전선에서 휴전하겠다. 그럼 뭐 받아들일만 한 건가요? 러시아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유가 네. 우크라이나가 EU, NATO 가입하는 것 때문에 침공한 거 아니에요. 그쵸. 버퍼존인데 네. 완충지역인데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휴전,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휴전하고 싶어요. 지금. 다 힘들어. 네. 거의 이제 그렇기 상태까지 왔어.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가 뭐 많고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모병이나 징병을 왕창 하지 않는 이상 전선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선을 잘 보시면 6.25 전쟁 마지막이랑 비슷해요. 6.25 전쟁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니까 산 하나를 놓고 맨날 치고받고 했잖아요. 네. 몇 제곱킬로미터를 놓고 계속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양쪽 다. 힘이 다 했구나 서로. 그러니까 서로 지금 거의 이제 기가 다 빨렸어. 네. 서로 이제 드랍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안보의 지원에 대한 조건. 네. 러시아는 그럼 그에 상응하는 뭔가 완충 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쟁점이에요 사실. 지금 전쟁의 향 전쟁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의를 해서 휴전하냐 그건데 유럽 내에서 최근 나온 얘기 중에가 그럼 우크라이나전이 휴전이 되면 종전이 되면 푸틴이 더 한 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2728이 될 수 있다. 아, 힘 회복하고. 네. 또 한 가지가 김정은이 갑자기 김주애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김정일이가 죽기 3-4년 전에 김정은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건강상으로 아, 몇 년 안 남았다. 네.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4년, 길면 5-6년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심각해 봐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 네. 저 건강상태로 오래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세계의 악재가 동시다발 젖어지면 야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건 유럽에서 진짜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키고 그렇죠. 중국이 대만 침공하고 북한에서는 막 김정은 죽고 신생 정권 쿠데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주애가 들어서서 경착륙을 하느냐 네. 아니면 김주애가 섰는데 안에서 또 뭔 일이 터지느냐 하드랜딩을 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걱정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다른 채널이지만 최근에 뭐 전쟁에 살아남는 뭐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한 적 있었거든요. 네. 최근 저는 좀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달러, 유로화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아. 금도 괜찮지만 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좀 잘 보세요. 금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중국 애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죠. 중국 애들 왜 사겠어요? 실물에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금을 사는 거야.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게. 그렇죠.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인들. 네. 봤을 때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달러나 유로화가 특히 달러가 쥐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그 어려운 시국에 왔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민폐는 그런 일이 생기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한 순간 인민폐는 거의 이제 그리고 이제 왜 제가 50% 이상으로 보냐? 올 초에 이제 중국 SNS에서 한번 뜬 게 있어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중국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 공산당이 내부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강연하는 영상이 한번 흘러나왔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자, 미국이 남북 전쟁 때 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우리가 통일했는데 지금 인구가 14억인데 네. 이 가운데 통일 전쟁하는데 10% 죽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아, 통일이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 남부 전쟁 보세요. 미국 남부 전쟁 관련된 책이나 다큐 보신 분들은 그런 점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전사 관련 네. 관심 많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완성하는데 남북 전쟁이 큰 역할을 해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무슨 역할을 했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투라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네. 그때 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아, 나 내 동네만 살았으니까. 왜냐면 전쟁 아니면 딴 동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가 됐어요. 남북 전쟁이 이 미국이란 나라를 만드는 데 50% 이상 기여를 했어요. 아. 지금의 미국을 완성시키는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자각을 했군요. 아, 이게 우리나라구나. 왜냐면 그때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뭐 기차밖에 없는데 그 말 타고 기병대가 막 있던 네. 시대 아닙니까 그때 수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서로 싸우고 나서 그 싸우면서 정든다 맞아요 그런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한 1억 4천 중에 한 1,400만 명 되져도 상관없다. 저 14억 중에 1억 4천 명 죽는데 뭐 뭔 네. 상관이야? 상관없다. 통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 죽는 건 상관없다.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그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는 해볼만하다. 뭐 정말 인해 전술로 바다를 건너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 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섭네요. 아 평론가님 그 김대영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정말 길게 해진 거예요. 1시간 50분 네. 2시간까지 나눠봤는데 네. 요 조금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고 요 네. 중국 관련해서 더 깊게 얘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평론가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뭐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27년, 28년이 좀 크리티컬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 드렸는데 그럴수록 좀 더 이런 뉴스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웅달책방 통해서 이런 좀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네. 그런 신선한 내용들도 많이 좀 접하셔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